이제 17강 1번이 무슨 얘기야 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야겠죠. 일상 제품에 대한 얘기였어. 그치? 근데 이 일상 제품을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누 예를 들어주면서 비누를 통해서 뭐 정치적인 성향, 자기 어떤 뭐 어떤 환경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 1번이죠. 저 키워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제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일상적인 제품 속에 상징하는 바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고객이 아이에 대한 취지를 나타낼 수 있어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상적인 제품 속에 합쳐진 상징이 고객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답 들어가면 됐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이거 이제 들어오라고 했던 거고 가래키기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가래키기가 어떻대? 그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가래킨다라는 거 말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뭐야? 언어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럼 언어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고 가리키는 것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면 언어가 사실은 가리키기에서부터 왔나 보다 라고 언어의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공유한다는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언어로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언어보다는 얘가 더 먼저 하는 거지.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언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언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빠져있으면 절대 안 돼.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고요. 얘는 정답이 4번이어야겠죠. 그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팅에 대한 얘기해야 돼요. 그거 인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뭐랑 관련돼요? 언어학습이랑 관련돼요. Prerequisite 이라고 하면은 필수조건, 전제조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랬잖아. 가리키기가 언어보다 선행돼 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 이제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3번은 이제 그 협력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력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뭘로 이어지는 거야? 협력이 어떻다? 감정에 대한 얘기였지. 감정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 좋게 만들어줘. 이 얘기였잖아. 그래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력과 기분, 감정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얘도 정답이 2번이 되셨어야 되는 거지. 왜? 인간이 협력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협력이 뭐랑 관련돼 있어? 이모션, 감정이랑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들어가서요. 뭐 목적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 키워드 있는 그냥 주제 문장 비슷한 거 고르면 되겠죠? 자, 목적 물어봤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의도를 할게 실현할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에 걔가 하는 행동은 합리적인 거야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의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나왔었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였는데 의도에는 그럼 뭐가 영향을 준다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요. 내가 이걸 뭐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였어? 규범적인 측면이었죠. 이 규범적인 측면은 뭐야 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래? 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도를 결정해 줄 거고요. 그 의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 결국 이 글은 뭐야? 라고 한다면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었어야 되는 거야? 4번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reasoned action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다 아니어야 돼. 개인적인 태도. 태도와 규범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긴 태도만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지역적인 거고요. 뭐 이번에 이제 describe the factors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아니라 여기 행동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뭐 3번은 알겠지. 어려움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5번도 마찬가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주는 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이요. 똑같이 이제 반복될 거고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얘는 정답이 3번이 되셨어야 되는 거죠. 자, Monday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일상적인 데일리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앞에 더 플러스 형용사를 써가지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일상적인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상징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게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래서 일상적인 거, 걔가 상징하는 거, 내 정체성.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3번이 정답이어야겠죠. 자, 그럼 6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건 2번이죠. 그래서 포인팅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링귀스틱 들어가 있는 거. 포인팅이라는 게 언어의 핵심이야. 걔가 먼저 와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필수 요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봤고요. 틀린 거 5번이죠. 일단 어디 틀렸어? 일지불일지 문제에서 감정에만 영향을 끼친다. 전부 막 이런 식으로 only, every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걔는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감정에만 뿐만 아니라 어디도 틀렸어? 얘도 틀렸어요. 타인에 의한 관찰이 아니라 여기서 위에서 뭐였지? 내가 타인을 관찰하는 거였어.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을 관찰하는 것이, 그리고 위에서 타인을 관찰한다라는 게 뭐랑 동의어라 그랬어? 협력하는 거 얘기한다고 했었지. 같이 뭔가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8번에 요지 물어봤고요. 정답은 4번이죠.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요. 그 의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라는 애랑 규범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그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지금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굉장히 좋은 요약문이에요. 요지예요. 자, 9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봤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4번이죠. 왜 틀렸지? 4번이요?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건 증명했어. 대떠를 증명했는데요. 언어의 본질이 공유된 능력이야. 마음을 공유하는 거야. 어디가 틀렸어? 이게 틀렸죠. 마음을 공유하는 게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인팅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essence of language가 아니라 여기에는 포인팅이 들어가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에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고요. 일단 정답은 5번이야. 근데 막 그렇게 좋은 정답은 아니고요. 제목은 아니고요. 일단 1, 2, 3, 4번 나머지가 다 아니야. 키워드가 달라요. 근데 이제 뭐 동물이랑 얘를 비교해주는 그런 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간은 협력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 협력이라는 게 기분이랑 관련돼 있어라고 해서 intrinsic한 거 왜 그랬냐면은 침팬지 얘기하면서 걔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인간은 즐거워서 하는 거야 그냥 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서 라는 걸 intrinsic 내재됐어요 본능적인 거예요 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봤고요. 11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 가야 되는 거지? 자, 11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야? 4번이죠. 노르메이티브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규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은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뭐가 틀렸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대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뭘 기대하지? 그래서 이런 행동 해야지? 라는 게 규범적인 구성 요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거다. 주어 동사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어랑 목적어가. 자, 그 다음 12번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죠. 그치? 여러 가지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은 그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두 가지 요인이 의도적인 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합리적 행동 이론의 핵심이었으니까 얘가 들어갔으면 됐겠죠. 자, 13번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 같은 맥락으로 몇 번이어야 돼요? 4번이어야겠죠.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덩어리라고 했었지.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게 의도적인 행동, 어떤 행동적인 의도 지금. 의도적인 거. 여기에 영향을 주는 뭐가 있어요?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아까 규범적인 거, 그 다음에 태도적인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됐고 요약문이 이제 지금 14강부터 17강까지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요약문 그렇게 필요 없는 애들, 뭐 그 루즈벨트 여사 나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빠져 있고요. 그래서 걔는 숙제로 해서 영상 올리면은 영상 올려가지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뒷반 애들이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오답하는 것도 숙제로 낼 거야. 그래서 오답하는 거 어차피 설명은 내가 해주는 거니까 오답하는 거는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요약문 이렇게 해놓은 거에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겠지. 그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약문을 내가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나는 그냥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그냥 정리만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약문을 꼭 본인이 스스로 한 번씩 해석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가져오면은 오답 구조하면서 모르는 단어 물어볼 거고 해석시켜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와야 돼.